찔레꽃이 많이 폈네요. 찔레꽃이 피기 전에 순 올라오잖아요. 그 순 먹으면 입에 느껴지는 향이 참 좋던데. 이 찔레꽃은 좀 향기가 참 신선하고 좋아요. 장미향보다 이 찔레꽃 향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봄에, 이른 봄에 한 번쯤 그 찔레순을 꺾어서 그냥 씹어서 먹으면 돼요. 이게 입에 느껴지는 향이 참 좋습니다. 찔레꽃을 좀 자세히 볼까요? 잎은 매우 까칠까칠하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잎이 좀 마주나기 한다고 그러죠.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참 많아요. 톱니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겹겹으로 되어 있어요. 네, 그리고 잎은 마주나기 하고 있고, 네, 꽃잎이 몇 개인가. 꽃잎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네요. 요 그 꽃술 가장자리, 아니 맨 끝자리에 뭐 두툼한 게 있어요, 이렇게. 네. 그래서 이 찔레 열매는 옛날에 그 참 나쁜 짓 할 때 많이 썼어요. 그 뭐죠, 그 꽁이나 이런 거 잡을 때 열매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뭐 새들이 먹게 만들어서 죽게 하고 그랬어요. 참 안 좋은 짓이죠. 네, 지금까지 찔레 이야기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